네, 또한 가지 질문을 드릴 건데요. 네. 혹시란 이제 어차피 선생님은 이제 40년 넘으셨죠? 네, 44년째 했어요. 40년째? 네, 많이 되셨는데, 그, 저희가 이제 TV를 보면 막장 드라마 같은 게 있잖아요. 그죠?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아들이 이제 결혼하려고 하는데 이제 반대하는 부모님들 있잖아요. 네. 혹시라도 이제 점집에 와서 그런 걸로 이제 비방을 좀 해달라고 하는 분들이 있는지. 있죠. 그런 거 어떻게 해요, 선생님은? 안 해주지. 당연히 안 해주지. 어? 근데 아들은, 그 여자가 너무 좋다. 예. 결혼하겠다. 근데 시어머니 자리가 며느리가 마음에 안 들어. 그 집안이 마음에 안 들어. 예. 어? 어떻게 하면 뛰어, 지금 이 여자가 떨어져 나갈 수 있게 그런 방법을 해달라고 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죠. 어? 근데 그거는 나는 그 시어머니가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.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해. 사주 자체에 정말 상극이야. 우리가 궁합은 꼭 보고 가야 돼요. 결혼할 때. 아, 결혼할 때요? 어, 왜 그러냐면 내가 이 생활을 40몇 년을 했지만, 궁합이 만약에 그 사주를 가지고 왔어. 예. 사주를 가지고 왔는데, 그 사주를 가져왔는데 정말 안 좋은 거야. 예. 근데 걔네들이 그거를 무시해버리고 결혼을 했어. 10년 있다가 20, 10년 있다가 몇 년 있다가 찾아와요. 그때 선생님 말 듣고 결혼하지 말을 걸, 어? 우리 헤어졌어요. 어? 이혼했어요. 그래. 니네들 내가 결혼하지 말라 그랬지 않냐. 어? 예. 근데 말 안 듣고 왜 결혼했냐. 그러게 말이에요. 이렇게 오는 애들이 종종 많이 있어요. 어? 근데 정말 사주 자체에 이 맞지 않고 사주 자체 맞지 않고 내 사주의 상극이면은 하지 말아야 돼 그거는. 어? 근데 물과 기름이 절대 융합할 수는 없어. 네. 없는데 그렇지 않는 경우에 시어머니가 반대를 해서 얘네들을 갈라놓는다는 거는 그건 옳지 않죠. 어? 그러면 나는 그 방법이라든가 비방 안 해줘. 어? 왜 해줘야 되는데? 그런 경우에 이제 선생님이 어떻게 알아요 그분? 나무라지. 아. 아줌마가 틀렸지 않냐? 네. 응? 당신 틀렸지 않냐? 왜 좋다는 애들은 결혼을 반대를 하느냐? 네. 어? 어떤 시험은 능력 있는 사람 돈 갖고 권력을 써요. 어? 그런 경우도 있어. 근데 나는 그 사람을 나무라지. 어? 잘못됐다고요? 잘못됐다고 나무라지, 당연히. 당연히 나무라지. 시키라고, 결혼시키라고. 그래서 결혼한 분이 있나요? 있죠. 얼마 전에도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, 어? 그래서, 그건 아줌마가 잘못된 거 아니냐? 응? 그건 아줌마가 잘못됐고, 그거는 어른으로서 그 집안과 사람이, 물론 집안이 환경이 안 좋을 수도 있지만, 그 사람이 인성 자체가 괜찮고 올바른 사람 같으면 시켜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. 사람이 정말 인성이 나쁘고, 옳지 않고, 생각 자체가 바르지 않은 사람 같으면, 그 세 사람이, 그, 지금 아들이 좋아하는 여자친구는 내가 볼 때 인성 자체가 됐다. 네. 어, 시켜라. 어. 그러면 그 아줌마가 수그리고 내 말을 거의 듣는 그런 쪽으로 가죠. 잘 살면 되잖아요. 그럼 잘 살면 되지. 이렇게 아들 낳고 딸 낳고 네. 헤어지지 않고 잘 살면 되는 거지. 어? 뭐 시어머니가 인생 대신 살아줘? 자기 인생 자기가 사는 거지? 그래 안 그래? 알겠습니다. 내가 말 너무 직선적으로 했나? 난 아니, 원래 이런 말, 거 좋아. 저는 원래 이런 거 좋아. 나는 원래 말 직선적으로 해. 알겠습니다. 나는 궁합 보러 오면은 네. 아이들 젊은 애들 궁합 보러 오잖아. 네. 나는 이 얘기 꼭 해주고 싶어. 어떤가요? 부부간에 살면 서로 이해해야 되고 예. 입술씨도 필요하고 부부간에 예. 살면은 나는 젊은 애들 보고 꼭 남자애하고 여자애 같이 오면 그 얘기를 해줘. 남자애 보고 네가 져라. 네가 져라. 남자애 보고 그리고 또 항상 말을 다섯 마디만 기억하라 그래. 사랑한다, 고맙다, 애썼다, 힘들지, 고생했네. 이 다섯 마디면 부부간에 싸울 일 뭐 있겠어. 그래 안 그래? 그쵸. 또 남자가 물론 잘못해서 미안하다고 얘기하면 여자는 그거 가지고 자꾸 쫑알쫑알 하면은 안 되니까 여자한테는 한 번으로 끝내. 자꾸 파고들지 말고 그 얘기를 꼭 해서 줘요 나는. 응? 이거 와이프 보여줘. 보여줘야 되겠다. 응. 아니 본인도 사랑한다, 고맙다, 미안하다, 애썼다, 힘들지 그런 말 해줘 와이프한테. 좀 하는데. 해야지 당연히. 아, 근데 좀 사람이 있지. 덜하게 그러니까 덜 하더라고요 사실상. 말 한마디에 사람이 천냥빛을 감는 거야. 네. 어? 그리고 부부간에 살면 서로 비난하지 말고. 비난하지 말고 네. 칭찬을 많이 해주고. 네. 사람이 칭찬받는 기분 좋아 안 좋아? 좋지. 좋죠. 비난받는 기분 나빠 안 나빠? 나쁘지. 나쁘죠.
그러면 칭찬을 받는 사람은 남편한테 더 잘해주고 싶고, 어? 또 더 하나를 해주고 싶고. 그런데 남자들이 대부분 그렇게 안 하잖아. 네. 어? 싸우면 여자를 비난하고 그러잖아. 그쵸. 그거는 잘못됐다고 봐, 나는. 응. 본인도 와이프한테 칭찬을 많이 해주고, 네. 다섯 마디 기억하고 하는 싸울 일이 뭐 있겠어. 그래, 안 그래? 꼭 돌려볼게요. 응. 와이프도 보여줘. 예, 쫑알쫑알 되지 말라고. 알겠습니다.